한번더 타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다 타는 어디다! 감히 고비를 유린하고! 고비를 유린하고! 고비를 유린하고! 민주당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! 이런 식으로! 김수 있는 거예요, 김수. 사랑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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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당은 표지 않아! 사랑한다! 사랑한다! 민주당이 국회를 유린하고 이런 식의 날치기하고 기자분들도 좀 비켜주세요. 믿지 마세요. 어디 국회를 이렇게 유린하고 여러분 이제 나가서 저희 과실이 안 됐습니다. 안 된다고요. 민주라는 일이 대부 그렇지도 않아요. 절차는 지키고 말씀하셔야죠. 국민의 발전이잖아요. 아니 의원님들 잠깐만요. 의원님들 우리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이 항의하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? 노동자 말도 안 되는 말씀하세요. 버린다고 버린다고 길 좀 열어주십시오. 이미 저기 나와주세요. 길 좀 열어주십시오. 길 좀 열어주십시오. 이러시려고 국회의원 되셨습니까? 민주당 의원님들. 네, 열어주십시오. 국민 앞에 국민들은 오늘의 이 국가를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. 네, 좋은 의견이십니다. 여러분, 열어주시고요. 자, 길 좀 열어주세요. 민주당은 이미 부럽지 않으세요. 언제나 다른 걸 존중해 왔습니다. 아시잖아요. 길을 열어주세요. 먼저 의원님들 의견 다 존중해 왔고요. 저도 존중합니다. 그러니까 좀 길 열어주시고요. 절차는 진행하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되잖아요. 이런 복고에 대해서는 절대 길을 못 열습니다. 뭐 다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 다 보고 계신데 국민들한테 부끄러워 국민 팔지 마세요. 저희도 반성할 테니까요. 저희 반성하시고 반성하시면 하지 마세요. 절차는 밟고요. 이미 저기 안에 공부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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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
하세요. 저 혼자 남았네요? 아 여기 있어요. 아, 여기 있어요. 여기 여기 있어요. 저 대표 좀 다 돼요. 오니까 원장님. 이런 활동을 방해하시는 거잖아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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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막습니까? 폭파니까. 이런 거예요. 조언해요. 조언해요. 조언하는 거예요. 의원님 이거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. 저쪽 다 가셨어요. 하지 마세요. 인터뷰 안 합니다. 아 뭐야? 인터뷰 안 합니다. 유연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배창훈 의원님. 유연성 없습니다. 유연성이 없다고요? 만약에 있으면요? 없어요. 아니 의원님들 좀 회의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. 이게 뭡니까? 네? 아니요. 회의실에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토론을 하고 문제를 해야죠. 몸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이렇게 헌신학법을 이렇게 하지 말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? 국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어요? 백태령은 이쪽으로 오세요. 의원님 이쪽으로 오세요. 의원님 이쪽으로 오세요. 뭐야 답답적인데? 자 여기는 회의실 아닙니다. 강제 폭력 쓰지 마세요. 자 여기 영화하시는 분들 폭력 쓰지 마세요. 의원과 열어주세요. 자 의원과 열어주세요. 대한민국 국회를 유린 하지 마세요. 네, 법안 제출하는 겁니다. 열어주세요. 장 의원님. 자, 의원님 막는 거요? 나오세요. 의원님 막는 거는 왜 이야기했는데 나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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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의원과 문 열어주세요. 의원과 법안 제출할 수 있도록 문 열어주세요. 법안 접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. 그럼 민주당은 각성하라! 각성하라! 네, 각성하겠습니다. 절차는 진행해 주세요. 각성하시면서 이런 짓을 해요! 각성하세요! 다음도 뒤에도 뒤에도 대구의 동상 고위공직자 비리를 처벌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. 여야 사당이 합의안을 만들었던 겁니다. 여러분들 느껴주세요. 대구의 지금 자유방패 의원님들하고 보좌관들이 문 열게 하고 있어요. 네? 아니 이러지 마시고요. 의원님들이 이렇게 법을 어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국민들 다 보고 계신데. 의원님은 뭘 논쟁해요? 아니 비판은 얼마든지 하시는데요. 몸으로 이렇게 물리력을 방해하시면 범죄행위입니다. 법을 어기시는 겁니다. 법 누가 하겠는데?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아까 빨리 좀 조치 좀 해주세요. 법안 접수할 수 있도록. 뭐지 뭐 그랬다고 이렇게 이게 나라냐! 민주당 이게 나라냐! 정답 김을파손. 네 김을파손. 김을파손이에요. 저희 보좌관도 여기에 법안 제출하려다가 아까 내맡고 갔다고 합니다.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못 누는 거예요? 저희 한국당에서 이제 안에서 교체부터 직권상정 날치 전화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야당은 물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고요. 네. 하지 말자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게 헌법이잖아요. 백 의원님 다시 원내대표실로 가겠습니다. 일단 여기는 상황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은 좀 본청이고 민주당은 합성하라! 불법 접수! 불법 접수! 불법 접수! 불법 접수!